넘어가기 전에 내가 조금 보충해서 네. 이야기할게요. 요 화면 그냥 이대로 띄워두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카톡 보냈던 거, 요거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자, 환각이 심할 때 상상은 집이 세모났고 밑은 원으로 된 피라미드 원뿔로 세상이 이루어져 있어서 라는 요런 내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다는 이미지가 그려진다는 거예요. 요거하고 관련해서 제가 이전에 상담했던 어떤 친구의 예를 들자면 그 친구는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느냐면 자기가 네모난 상자 속에 몸이 구겨져서 그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은 이미지. 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이미지인데 이 자체가 전체가 상징화된 거라고 볼수 있어요. 내가 지금 어떤 세상에서 살고 있느냐. 자, 우리들도 각자마다 내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한 나 나름대로의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우리 당사자들도 자기가 살고 있는 어떤 세상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자기 마음속에서의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때 원뿔로 된 세상에 자기가 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가 한 행동을 그대로 돌리면 원하는 대로 돌아갈 수 있다고 믿었고, 그러니까 원뿔을 뭔가 이렇게 돌리는 원뿔 속에 있는데 원뿔에서 이렇게 원뿔이 빙빙 도는 그런 어떤 이미지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다리가 잘리고 팔과 목이 잘려서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부분은 그러니까 제가 앞에 했던 제가 다른 친구의 상담에서는 그 친구는 자기 몸이 구겨져서 상자 안에 들어있는 것 같은 이미지로 느꼈단 말이에요. 지금 다리가 잘리고 팔과 목이 잘려서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요게 뭐냐면, 왜 그럼 이런 이미지가 왜 생기느냐. 자, 이런 이미지에서 느껴진 어떤 느낌과 이 이미지가 가져오는, 그러니까 이걸 한번 상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팔과 다리가 온전치 못하게 잘린다. 목이 잘린다 라는 이미지는 상당히 내가 뭐라는 무기력하고 무력하고 세상으로부터 시작해서 뭔가 이렇게 잘리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이게 그런 어떤 VR의 세계로 들어가서 죽어도 죽지 않는 삶을 산다는 상상을 했습니다. 죽어도 죽지 않는이라고 표현했지만 뒤집으면 살아 있어도 산것 같지 않은 세상이다. 저는 지금 이렇게 오거든요. 그래서 거울적 환상이어서 여기에서 사용한 거울적 환상이라고 하는 건 아까 김민혁 선생이 그 영상 틀어주고 또는 설명했던 그 거울 표현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아무튼 반복된다. 지금 내가 전에 했던 행동이 오늘도 반복되고 있고 전에 경험했던 것이 오늘도 반복되고 있다 하는 이런 느낌을 거울적 환상이라고 본인이 아까 표현했다고 말을 했는데, 그래서 아무튼 이런 종류의 어떤 이미지 속에 지금 자기는 살고 있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탈출을 할까? 했을 때 자기가 생각할 때, 베란다에서 돌아다니면서 5층 난간에서 뛰어내려야 살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 자체가 이게 뭐냐면 거의 쉽게 표현하자면 요건 하나의 출발점에서 이야기하자면 어떤 상상이고 공상인데 상상의 세계, 공상의 세계인데 이게 점점 더 강화가 되면 나중에 일종의 망상과 같은 게 되는 거거든요. 일종의 망상처럼 나는 이런 세계에 살고 있어. 내가 이 세계에서 내가 탈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이 세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탈출을 하지? 라고 했을 때 자기가 생각한 탈출 방법이 베란다에서 5층 난간에서 뛰어내리면 살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자체가 5층 난간에서 뛰어내려야 살수 있다. 이 생각 자체는 망상이죠. 망상인데 요런 이미지 자체도 거의 지금 망상적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은 현실 세계 속에 살아도 현실 세계 속에 사람들과 접점을 때때로는 만나기도 접점을 이루지만 자기 혼자 있을 때는 이런 원뿔형 통 속에 갇혀서 빙빙 도는 것 같은
그리고 옛날에 했던 행동들이 자꾸만 반복되고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고 있는 속에서 살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삶이 본인한테 행복하지 않으니까 본인은 탈출하고 싶은데 탈출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탈출 방법을 모르니까 자기 딴아는 5층에서 뛰어내렸다. 이런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 아까 걱정하듯이 이건 진짜 걱정스러운 거죠. 잘못하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 세상의 이미지는 왜 이렇게 돼 있을까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돼 있을까? 이게 주변에서 제가 볼 때는 이 글을 통해서 제가 미루어 짐작하는 것은 삶에 대단히 자기 자유라든지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뭐를 결정할 수 있는 거라든지가 없는 마치 강요된 마치 갇혀 있는 이런 느낌의 지금 세상이 아닌가라고 저는 요 글을 통해서 미루어 짐작이 되거든요. 미루어 짐작이 돼요. 이 글을 통해서 저는 어머님과의 관계, 아버님과의 관계가 분명히 안 좋겠죠. 분명히 어머님이 시키는 대로 살아야지 되고, 아버님이 시키는 대로 살아야 되는 세상 속에 갇혀 있고, 그게 억수로 답답하겠죠. 여기에서 탈출하고 싶은데 탈출할 방법을 지금 몰라서 어렵다. 그게 제가 볼때이글 속에 들어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그 와해 증상에 빠질 때왜 와해 증상에 빠지느냐? 와해 증상만이 아니라 와해 증상이든 망상이든 환청이든 또는 음성 증상이든 어떤 종류의 증상이든 간에 관계없이 스트레스가 없으면 안 와요. 다들 스트레스가 있어야 증상이 오는데 내가 내 스스로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스트레스면 우리 조현병 당사자들이라 하더라도 현실적인 방법으로 대처를 해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스트레스면. 그런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나로서는 완전히 무력감을 느끼는 정도의 스트레스에 처하게 되면 탈출구가 없으니까 돌파구가 없으니까 그때 생기는 게 망상이거든요. 망상으로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망상으로 탈출을 하는 거예요. 이 현실에서 나한테 지금 직면해 있는 스트레스를 내가 도저히 내가 아는 방법으로는 해결을 못 해내겠다 할 때에 망상으로 들어가 버리거나 환청이 들리거나 또는 아까처럼 와해된 행동을 보이거나 또는 음성 증상으로 들어가서 꼼짝을 안 하거나 요 원리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분들이. 원인은 스트레스입니다 하는 거예요. 아마 그 와해 증상을 보일 때에도 그 당시에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얘가 재발했다. 그래서 재발했을 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데 재발할 수밖에 없었던 스트레스 요인이 분명히 있겠죠. 그 스트레스 요인이 분명히 있을 텐데 우리 가족분들이 이런 원리를 모르면 자, 재발을 했다. 그럼 다시 약을 세게 먹이고 그또 다시 제정신이 돌아오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까 어머니께서 약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야기했지만 약 중요하죠. 약이 중요한데 문제는 약만 먹여서 제정신으로 돌아오게 만들어 놔놓고 원래 원인이 됐던 스트레스는 쳐다도 안 본다. 뭐 때문에 발병했느냐라고 할때 분명히 스트레스가 있어서 발병했습니다. 그리고 그 스트레스 자극을 찾아서 없애야 됩니다 하거든요. 근데 그 스트레스는 찾을 생각도 안 한다 가족들이. 그다음에 제가 볼때 지금 분명히 가족 관계 지금 문제가 있어요. 어머님과 관계, 아버님과 관계에서 나는 지금 숨을 못 쉬겠다. 나는 지금 엄마의 간섭, 아빠의 간섭, 엄마가 이래라 저래라, 아빠가 이래라 저래라는 갇힌 세계에 살고 있다는 게 제가 볼땐 앞에 글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팔이 잘리고 다리가 잘리고 목이 잘렸다는 이미지가 앞에 글에 나와 있잖아요. 심리적 세계가. 근데 탈출구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탈출구가 없죠. 지금 현재 탈출구를 모르겠으니까 자기는 5층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이것은 거의 어떤 면에 자살이죠. 거의 죽는 길밖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자기 안에서 생각을 하고 있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김민혁 선생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설명을 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글 속에 많은 상징이 들어있다. 이글 속에 들어있는 이 상징, 이 글을 쓴 사람의 이 심리적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일까를 한번 미루어 보면서 이 글을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이글 속에 제가 볼 때는 어마어마한 정보가 들어있어요. 지금 내면이 이 안에 다 들어있다고요, 지금. 그런 것이고, 그 다음 것도 좀 한번 보여주실래요?